스코어 1-1입니다 이제 3세트 레를랑마루에서 김기용 대 강민수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김기용 선수는 프로리그 첫 경기에서 김독 선수에게 패패전을 패배를 했었고요. 강민수 선수 역시 전태영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 모두 승리와는 약간 좀 인연이 먼 상황이지만 그래도 현재 분위기 나쁘진 않거든요. 양 그렇죠. 모두. 아, 강민수 선수의 포즈는 볼 때마다 감탄을 자아냅니다. 네, 굉장히 여유가 있는 바디빌더. 네. 프로리그 한 2, 3년 차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한 뭐 10년 차 되는 것처럼 여유가 있습니다. 자, 강민수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좀 많은 신임을 받긴 받았습니다. 네. 신뢰도를 저번에 저기 뚫고 나갈 것 같다고. 아, 코까지 갈 것 같다고. 네, 네.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6-3. 상대전적 6-3입니다. 네. 한 번씩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 선수의 대결이 아주 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시원하게 네, 엄청난 대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강민 선수가 7-0으로 승자 예측은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계진 예측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거의 뭐 승률 대폭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 레릴랑마루에서 김기용 대 강민수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7시에 MVP의 탈환 포르테 김기용 선수입니다. 11시에 삼성갤럭시의 적의 솔라 강민수입니다.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강민수 선수가 김기용 선수의 멘탈을 약간 긁어놨습니다. 네, 머리 어디서 잘랐냐고. 김기용 선수 숙소 앞에서 잘랐는데 다시는 안 간다고 합니다. 네, 지금 미용실 사장님이 보고 계실까봐 두렵네요. 네, 네. 괜찮은데 귀여운데요. 잘 어울리는데요. 친하니까. 네. 네. 96년생 동갑내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두 선수의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요. 네. 같은 데 잘랐나 본데요? 약간 염색을 강민수 선수가 했네요. 네. 그래서 색깔이 약간 다르고요. 스타일은 말씀해주신 대로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경기력으로 대세로 불리우는 민수야 수준급의 경기력으로 프로리그 결승까지 속여보자! 반전이 있었어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 어떠신가요? 저도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면 공호영산 1만 판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반전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받아가시면 좋은 거고 네. 갈수록 늘어나요. 네. 그 치어풀을 드시는 분들의 저희가 수가. 뭐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송병구 코치로서가 아니라 병구 형으로서 부탁하는데 굳이 날 속이려고 하지마 민수야. 송병구 코치의 마음가짐을 대신해서 네. 전달한 걸까요? 그리고 이 송병구 코치와 강민수 선수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민수 선수가 그 군단 심장으로 치러진 지난 시즌 프로리그에서 2승을 했을 때 네. 대단했었죠. 분위기가 현장 분위기가 대단했었습니다. 네. 근데 믿음은 또 엄청납니다. 네. 승패와 상관없이 해병으로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있는 김기용. 지난번 경기가 강민수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김기용 선수도 아이디를 바꾼 지 꽤 됐습니다. 네. 분명 김기용 선수 진짜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뭔가 대회를 만들어보고 열어보고 했을 때 김기용 선수가 되게 좀 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상하게 조금씩 페이스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대놓고 트리플. 대놓고 트리플. 와, 과감합니다. 저거보다 더 빠릅니다. 맵이 약간 바뀌어서 네, 이쪽이 이렇게 막힌 관계로 또 할 수 있는 김기용 선수의 전략입니다. 대군주 가다 만나겠습니다. 김기용이 확인했죠. 자, 자신으로 정면 정찰은 또 끊어주고 있습니다. 자, 뭔가 느낌 있습니다. 김기용. 네. 좀 이상하죠? 네. 저런 거 지게 로봇이 지게 로봇은 잘 안 옮기잖아요 앞마당으로. 그렇죠. 저건 실수는 아니라
네, 딱 죽기 전에 빼놓은 거고요. 그렇죠. 아, 그런데 한참을 빼야 되는데 그런데. 요게 물고 죽어요. 네. 네, 물고 죽는 경우가 있어서 원래 약간 좀 마지막에 이른 타이밍에 빼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안 그러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선수들은 다 계산을 해서 그 바로 옆에다 놓죠. 네. 근데 뭐 보통은 그냥 네. 선수가 아닌 경우에는 네, 죽을 때까지 그냥 채찍하고 잊어먹습니다. 왜냐면 지게 로봇으로 태어나서 멀리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거의 가면은 상대 진영이나 네. 멀리 가봤자 그 정도인데. 아 그리고 멀티 확인했습니다. 자, 사루부 완성! 완성을 시켰습니다. 야. 이거 완성 안 됐으면 살짝 꼬일 수 있었거든요. 기분 나쁠 뻔했죠. 네. 기분이 나쁜 대로 이제는 건설 로봇 하나와 해병을 줄여줬습니다. 야.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트리플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 나오는 정찰이 되죠? 네, 분량 자체가 차원이 아~ 될 거예요. 오, 그래도 일벌레 하나 잡아줬습니다. 네. 오, 근데 사실이 잡혔습니다. 자, 근데 과연 저 어찌 보면 전진 멀티 느낌도 나잖아요. 네. 그 중립 바위를 파괴하게 되었을 때 강민수 선수가 노릴만한 그 지점이 굉장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자원을 최대한 일찌감치 먹어두고 인프라를 갖춰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은퇴벤치입니다. 편안하게 병력을 모으게 되면 상당히 좀 빠른 타이밍에 대규모 병력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강민수도 역시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벤시가 나옵니다. 은폐는 업그레이드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은폐 벤시를 요즘 들어 많이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뭐 해방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마련인데 트리플 보고 네. 아까 박영호 선수 트리플 보자마자 즉흥적으로 네. 또 생각이 났다고 했거든요. 8시 반 지역에 대군주 하나 있잖아요. 네. 네 저게 뚫리면 난리 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위험한데요. 네. 김경수 진짜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차는 뽑을 생각이 없어요. 야 땅굴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네. 뭐 벤시에 가스를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차 초반에 뽑지 않으면 막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네. 아 여기 트리플에 일꾼이 안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하죠. 일벌레도 네. 없고 대놓고 뚫었어요. 땅굴 뚫었습니다. 대놓고 뚫었습니다. 대놓고 자 디펙팅도 아, 네. 가능하고요. 근데 벤시는 어차피 여왕이 뚫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벤시까지 황급하게 돌아오나요? 본진 쪽 오 자 본진 쪽 본진 쪽에 여왕이 없습니다. 자 자 여왕이 한 개밖에 없어요. 자격증 업그레이드 이제 끝납니다. 네. 아니 이건... 경기가 끝났어야 되는데. 네. 아 뚫었는데 공간 뒤에가 막혔습니다. 자 바퀴와 여왕 한 기. 와 진짜 이게 잡히겠는데요 여왕? 네. 자 이 강민수가 펌핑이라도 해야 되는데 신경을 못 썼죠? 네. 이거 테란 사령부가 벌 세 개입니다. 네. 자 이거는 진짜. 여기가 마지막 최후의 저지선이에요. 이것도 빼면 안 돼요, 강민수. 그렇죠. 자, 그리고 벤시를 또 살려갑니다. 탱크 전차가 늦습니다. 전차가 늦기 때문에 여기 담즙으로 해방선 잡고 지뢰 제거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자, 지뢰. 지뢰. 자, 피해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해방선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공방 이름이 끝납니다. 네. 자, 해방선은 아, 여왕 없죠. 네. 여왕 없어요. 촉수 옮겨야 됩니다. 자, 자리 좋고요. 자 반응 빨리 해야 돼요. 자 2킬 1킬만 네 허용했습니다. 점막을 굉장히 잘 이어가고 있거든요 테란 쪽에서. 그렇죠. 자 근데 반응이 안 돼요. 해방선 자 이거 살려야 되는데 김규 해방선 살렸어요. 그러면서 자극제 사용. 자 거기다가 점막이 아직 테란에 안 맞아 사령부까지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밀어내는 분위기입니다. 점은 맞지 않죠? 네, 컨트롤도 좋고요. 네, 어두워지는데요, 강민수 선수. 업그레이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선이 터졌어요. 자, 그래도 일단 앞마당을 내려왔습니다, 김경 선수가. 네. 여기도 돌릴 수가 있고요. 네, 앞마당 트리플 모두 다 깔끔하게 내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공방 1업이 됐거든요. 네. 업그레이드 많이 늦죠. 땅굴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를 너무 못 줬어요. 네.
앞마당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병력들 의료선 한 기를 돌려줍니다. 이제부터 테라는 최대한 의료선 견제. 어차피 저그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이상 다른 탱크는 못 올리거든요. 네. 돌리면서 막고 업그레이드 앞서나가는 이런 수준이라면 경기를 그냥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중앙감시차 바퀴 하나를 잡아줬습니다. 돌을 두드리면서 시야가 없어요. 오, 근데 빠집니다. 자, 저걸 깨고 확실하게 한번 좀 압박을 해보는 것도 괜찮았는데 네. 시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 같네요. 아, 근데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면은 여기가 뚫렸다라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순식간에 들어와서 건설로만 막 이거 지게로만 다 잡고 나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판단이었습니다. 자, 의료선 하나 본진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만큼 의료선 한 길을 돌렸기 때문에 압박감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염 구덩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바퀴 후기. 자, 무기고가 완성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앞서 나가야만 합니다. 김기호. 네, 시간 오래됐죠 지금. 자, 공이업은 눌렀습니다. 방이업은 아직 누르지 못했고요. 이 녀석 하나만 전진. 네. 그리고 강민 선수가 감염초까지 가면서 진짜 안정적인 군락 운영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켓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진근 담즙 그 콤보를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런 거 하나. 네, 소수 견제는 좋긴 합니다만 강민수도 빠르게 네,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추가적으로 견제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바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네, 이 업그레이드가 테란이 빠른 것도 아니고요. 정말 다행인 건 저그의 팔가스도 빠른 편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군락을 간다 할지라도 군락 유닛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 네. 다시 견제를 해주고 있죠. 전투에서 실수가 수경 선수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여왕을 1점 사다가 쭉 빠져줍니다. 네. 다시 본진으로. 그래서 전진 병력들이 전진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선을 파괴시켜줬고 본진 쪽의 여왕. 게다가 지금 군락이랑 감염구덕이 그리고 감염충을 봤다라는 건 요거는 둥지타 완전 배제해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의료선 더 돌려야 됩니다. 꾸준히. 압박을 네. 이어가지 못하게 좀 견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전투를 한번 윤경 선수가 시원하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난하게 군락 올라가고 팔카스가 올라가는 그림을 너무 쉽게 내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병력들 꽤 많습니다. 네. 타이밍은 임박했습니다. 근데 네. 업그레이드를 아까 일찌감치 안 눌렀기 때문에 이게 살짝 안 맞죠? 네. 네. 자, 감염충까지 있습니다. 자, 컨트롤로 승부를 봐야 되는 김경우고요. 네. 네. 3개를 해준 이후에 전차까지 여러 갈래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감염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아픈데요. 네, 병원 다시 돌아오고요. 네, 이게 지금 돌아올 때가 아닌데 물론 이제 업그레이드를 기다리는 측면에서 아예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어야 됩니다. 뭐 의료선을 돌린다든지요. 네, 강민수는 울트라를 확보하려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여왕 3개가 나와 있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자, 태어나요! 아깝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버텨가면서 울트라 한 개씩 생산을 해내야 되거든요. 저글링을 다시 돌립니다. 아, 또 돌립니다. 방금 진짜 부지런해요. 끝나요. 이게 수비만 하고 있으면 유리해지는 그림이 안 나오는데 네. 견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버텨볼만 하죠. 네. 아, 저글링이 다시 돌아옵니다. 저글링이 약간 너무 멀리 돌긴 했어요. 네, 네. 전체 포격이 닿고 있습니다. 저글링이 일부 앞마당에 피해를 받고 있고요. 일벌레는 모두 뺐습니다. 저글링들이 상대 트리플 지역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 자, 병력 관리 잘해야 됩니다. 강민수 이제 울트라 찍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부하장이 날아가는 대신에 상대방의 트리플 지역을 최대한 물고 늘어납니다. 자, 해병과 불고 감염충 상계가 아, 감염충이 늦게 왔어요. 감염충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상계를 해서 진격 감염. 자, 부식성 담즙 조금씩 맞았지만 밀어내는 분위기인데요. 그 울트라가 자, 막았어요. 앞마당에서 나오나요? 울트라가 이쪽에서 나오나요? 네. 울트라 한기입니다. 울트라 한기. 아, 저글링. 그 울트라가 소수 뜬다고 해서 막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울트라 한기 나왔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1,2업이에요 울트라. 자, 그리고 아, 업그레이드가 아직 네, 키틴질. 네,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동안 쭉 좀 밀리는데요. 아, 근데 싸우는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김기호. 네, 아, 네. 키틴질이랑 방위업이 끝나야 싸울 수 있거든요. 자, 부식성 담즙까지 피해내면서 김기용이 차분차분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좋은 위치, 테란이 좋아요. 좋아요. 자, 울트라는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테란이 이보다도 좋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진근 들어갔지만 해병과 불곰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잘 피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박두수 걷어지고 있어요. 자, 자극제를 많이 사용한 병력들이 상대 병력과 싸워주고는 있습니다. 울트라까지. 울트라가 5업이 되는 순간 11킬. 와, 11킬 전차 한 기를 남겨두고 빠져주고 있는데
공삼업은 눌렀지만 방삼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김기홍 선수가 약간 실수한 게 위쪽에 군락을 때리는 병력이 있었고 밑에 자극질 너무 많이 좀 먹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효율적인 전투 네. 완전 100점 만점의 전투로 안 나왔습니다. 아예 뭐 다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본진 쪽에 사령부가 떴습니다. 네, 울트라가 조금 조금씩 모이면 그리고 멀티를 유지하면은 강민수에게도 변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와중에 한시 이지영 멀티를 강민수가 가져간 게 진짜 커요. 그렇죠. 안마당이 날아가면서 아예 그 베이스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 더 먹어버렸잖아요. 자, 이쪽 멀티도 늦췄고 다시 한번 나올 때 저글링이 돌려서 강민수 선수가 시선, 김경 선수 시선 끌어주고 그리고 울트라 한두 개씩 모이게 되면 진짜 변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해방선 한 개, 의료선 하나도 돌려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테란의 분위기가 정말 좋다가 그 한 번 교전이 끝나고 난 직후 울트라가 쌓이는 그 시점부터 약간 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자, 해방선. 자, 어우, 네. 저글링들 다 쏩니다. 공삼업이 끝났고요. 저글링들 다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선 부지런하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추가 멀티를 확인한 김기홍. 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끌리면서 울트라가 조금 조금씩 모이고 있어요.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테란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떨 때 할 만하냐면 해방선이든 유령이든 쌓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당장 해방선과 유령이 없어요. 쌓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도 해방선 한두 개가 돌아서 12시나 1시 쪽에다 견제를 해줘야 되고요. 동시에 다발적인 이런 전투들이 김경 선수가 필요합니다. 저글링들로 수비를 해주고 있고요. 견제까지 저글링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저그는 괴멸충에, 감염충에, 울트라 필요한 유닛은 다 있죠? 해병 투기. 해방선이 이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이 지역이 문제입니다. 이 지역이 제일 부실해요. 자, 의료선을 또 두 개나 돌려줬습니다. 네, 병력 집결합니다, 황민수. 네. 자, 이거 한번 막아야 되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건 멀티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울트라의 리스크가 많이 쌓여있고요. 부식성 감증이 해방선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 빼주고 있고요. 의료선 조시 방향. 근데 이거는 자. 6시만 들게 하면 되거든요? 네. 자, 이러면서 여기를 완전 완판해야 되는데 저글링이 그 순간에 옆에 지키고 있고요. 자, 부하장 1.4. 자, 부하장 깨고 6시 멀티 지킨다면. 자, 컨트롤 해주면서 좁은 공간으로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령과 해방선이 나올 만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김기용. 자, 지형 지분을 이용해주고 있는 김기용. 자, 그러면 센터도 한번 진출하면서 전막 제거하고 있고요. 네. 자, 근데 강민수 선수가 모든 명력을 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6시를 물고 늘어졌어야 됐어요. 현재 울트라 리스크는 8기입니다. 방 네. 3업도 곧 끝나고 해방선을 두 개씩 찍어주고 있는 김기용. 자, 큰 일단 위기를 넘기고 이쪽에서 시간을 잘 벌고 있는 김기용 선수예요. 자,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지고요. 네. 자, 다시 멀티 견제. 네, 유령이 나와야죠, 유령이. 네. 테란의 문제는 트리플을 빨리 먹은 만큼 트리플이 또 빨리 마릅니다. 그렇죠. 그럼 6시밖에 안 남고 5시 지역으로 확장을 좀 뻗쳐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네. 자, 앞마당에 또 떨어져요. 자,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김경 씨가 잘 벌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벌면서 유령이 찍혀야 되거든요. 자, 이제 눌렀습니다. 네. 두 가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추가 멀티 그리고 유령. 네. 자, 근데 지금 지금 맞죠? 지금 맞죠? 이거 안 되죠. 이거 빨리 뺐어야 되는데요. 주병력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네, 1시까지 멀티가 들어가는 강민수란 말이에요. 사령부 두 개를 멀티 쪽에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타락기는 무리군주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해방선만 잡아주면 돼요. 네. 자, 맹독충도 꼼꼼하게 하나 변태를 시켜주고 있고요. 의료선 두 개를 다시 돌려줍니다. 야, 울트라 리스크 현재 네. 7기 하나 더 나옵니다. 예,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지상병력 교전에 자신이 없어서 일단은 견제를 해주고 있는 김경 선수죠. 네. 아, 근데 방금 그 앞마당 부하장 취소시키고 다 잡혀버린 건 진짜 엄청난 네. 큰 실책입니다. 그게 살아있었더라면 지금 인구수가 200이 됐을 거거든요. 네. 네. 막 본진 막 들어갔다 내려갔다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타락기가 딱 나왔습니다. 이거 또 맞죠. 진균. 네. 큰일 납니다. 타락기가 견제를 또 해주고 있고요. 상황이 진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기용 선수 해방선의 업그레이드는 방위력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네. 이제 6시밖에 안 남았죠? 네. 다 말랐습니다. 자, 이쪽도 없고요. 네, 옮겨 놓으려면은 이거 넓은 지역을 나와야 되는 테란이거든요. 그렇죠. 네.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이 울트라랑 어찌됐든 만나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 타락기가 무리군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압박. 네. 테란이 여기에 뭐 바이킹을 더 준비할 수도 없고 견제는 해주긴 했지만 결국 1시까지 강민서석 부하장을 펼친 게 가장 뼈아픕니다. 네. 결국에는 유령으로 무리군주까지 상대를 해야 되는데
무리군주를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예요. 그렇죠. 제라는 자 해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글링들이 우리가 한 차례 해줬고요. 네, 이제는 이런 견제가 아니라 이 센터 싸움을 이겨야 되는 김규영입니다. 울트라리스크 하나만 수비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형 멀티를 먹기에는 일단 바위까지 깨버리고 최대한 루트를 깎게 만들어야 되는데 소리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 중에 하나죠. 반응하지 못했고 해병 모두 잃었습니다. 자 앞마당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타락기 자 흐리서 1.4 네, 해병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때려버리죠. 자 불곰 대기가 거대 둥지타. 울트라리스크 울트라리스크 굴이랑 둥지타를 깨는 게 제일 좋은데 아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깨나요? 아 힘들고요. 자 이제 슬슬 진출할 수 있죠. 네 경기를 좀 길게 봐야 됩니다. 김기홍 선수 네. 러쉬를 가서 이길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들어와 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네 들어왔을 때 유령이 먼저 저격을 날리고 나서 HP를 많이 빼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막타를 날려야 되는데 들이닥치고 나서는 유령의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해방선을 모두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미리 쏴야 돼요. 그렇죠. 보고 있는 것 네. 지금처럼 스킬을 써서 맞이해주는 그림이 돼야 됩니다. 지뢰까지 있죠. 해방선의 화력이 또 진짜 무시할 수 없어서 그렇죠. 자 지뢰까지 유령 자 진균 맞으면 다 풀려요. 타락기가 먼저 들어오면서 해방선 정리에 진균에 울트라리스크가 밀고 들어갑니다. 밀리네요. 울트라리스크가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월드까지 네. 파괴를 네. 시키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빠지고 있고요. 결국 강민수가 원하는 조합을 뒤늦게라도 완성을 시켰고 멀티를 참락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타이밍이 있긴 했지만 집착하게 잘 넘기면서 경기를 붙이는 것만큼은 진짜 잘하네요. 그렇죠. 자 해방선 하나가 있지만 타락기가 제압을 해줍니다. 아 이게 위험 타이밍이 조금 더 빨리 와서 진격이 좀 더 빨리 됐으면 더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었는데 일단은 그 타이밍 강민수가 잘 버티면서 울트라를 한 개 한 개씩 모아줬던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잔을 잡고 앞마당까지 밀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었던 김기웅인데 이후 경기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네. 네. 와. 담집으로 울트라를 죽이는 여유까지. 그렇죠. 네. 울트라가 이제는 7개씩 나와요. 네. 6개, 7개씩 나왔습니다. 네. 네. 안 죽어요, 울트라가. 아까는 정말 한 개 한 개씩 꾸역꾸역 모였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이렇게 찍습니다, 강민수. 행성 요새랑 1대1을 뜨네요. 네. 일기 토죠. 이 정도면 일기 토입니다. 네, 네. 전혀 밀리질 않아요. 네. 감염 베테랑 울트라 또 왔어요. 자, 진규를 뿌려주고 행성 요새를 파괴시키기 일보 직전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김기웅 선수. 아 깨지네요. 그리고 울트라와 괴멸축으로 상대 주요 병력들을 이제 다 갉아먹었습니다. 취재 강민수가 경기를 가져가면서 삼성 역시가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네, 뭐 울트라가 뜨기 전에 한 번쯤 싸울 만한 유혹도 있었거든요. 앞마당 보아당이 날아가는 그 시점에 근데 그때 싸웠으면 필패였겠지만 울트라를 기다리고 피킨즈까지 기다린 덕에 그 울트라의 어떤 효율 강 유급 울트라였습니다. 울트란기가 중간에서 들어오는 병력 다 잘랐어요. 11킬을 냈습니다. 네. 그 김기웅 선수의 자극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정말 그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들어낸 강민수였네요. 아, 김기웅 선수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에게 주지를 뺏어내는 데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주도권이 있었는데 조금 더 탄탄하게 경기 운영을 했으면 더 좋은 타이밍에 강민수가 강해지기 전 타이밍에 경기를 끝낼 수가 있었거든요. 조금 더 매끄러운 경기만 김기영 선수가 연습실에서 보여주는 그 매끄러운 경기를 여기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아주 퀄리티 높은 경기력을 김기영이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강민수가 김기영을 잡았습니다. 이제 게임스코어 2대1. 네. 삼성 갤럭시가 경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남기웅이 현성민을 잡아야 되는데 MVP 내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은 선수가 현성민입니다. 네. 남기웅 선수는 뭐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이 최근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꾸준히 어떤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에 뭐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그런 남기웅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성민 선수는 계속해서 프로리그에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경기에서는 신이범 선수에게 저그대저그전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때 신경제 구성이 네. 실수였대요. 아 그렇군요. 네, 이영석 감독이 직접 또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신경제 구성만 잘 됐더라면 그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런 상황들이 그 신경제 구성만 제대로 눌렀다면 개멸충이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네. 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실수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현성민 선수도 약간 좀 중고신인
그런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약간 좀 방송 무대에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걸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 연습실에서 나오는 그 성적 그 분위기만 제대로 끌어낸다면 보다 더 좋은 그 기록들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네. 하지만 그 떨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자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